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좀 날씨가 쉬는 듯 하지만 마음은 상쾌하게, 시원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어저께 제 갔던 다육이 농원이 휴일이어가지고 실망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득템을 했습니다. 동네 어귀에 있는 다육 농원이었는데요. 그리 크지 않은 농원이었지만 그래도 있을 건다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발견한 1,000원의 행복 다육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많이 있는 다육이들이 아니라서 참으로 반가웠답니다. 커플 딜라이트만 저희 집에 있고요. 다른 건 없더라고요. 근데 요게 한 포트당 1,000원이에요. 와, 엄청 가격 착하죠? 퍼플 딜라이트는 매일 데려와도 자꾸 데려오고 싶네요. 뭐 그닥지 꼭 웃자람의 대왕이잖아요. 웃자람의 마왕이라 그럴까? 그런데도 요건 이제 이렇게 햇빛에 달달 달구면 색감이 아주 예뻐지기 때문에 자꾸 데려오게 된답니다. 네, 요거 3개, 3포트 데려왔어요. 퍼플 딜라이트. 요거 딜라이트라는 뜻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쁨을 주는 다육이라서 자꾸 데려오나 봅니다. 네, 요거는 참 이꼬지가 잘 되더라고요. 제가 그 이꼬지를 몇개 해놨는데 이꼬지조차도 웃자람이에요. 제가 이꼬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퍼플 딜라이트 이거 이꼬지 한 건데요. 이꼬지는 참잘 되긴 하는데 이꼬지조차도 제가 햇빛에 좀 내놔야 될까 봐요. 이게 이꼬지조차도 이렇게 윗자람이 됐답니다. 퍼플 딜라이트가. 그래서 참잘 자라긴 하는데 또 이렇게 잎도 잘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아주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 퍼플 딜라이트는 좀 물을 많이 줄여주시고 햇빛을 많이 보여주셔야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윗자람을 최대한 막아야 예쁘게 크는 그런 아이랍니다. 그리고 국민 다육이이긴 하지만 제가 없는 다육이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거는 프리티예요. 제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좀 많이 키웠던 프리티예요. 아주 가장 흔한 그런 아이이지만 또잘 키우면 아주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프리티. 또한 포트당 1,000원 주고 데려왔는데 완전 득템을 했죠. 이것도 1,000원이라서 이렇게 두 개씩 데려왔어요. 두 개, 세 개씩 데려왔어요. 근데 요것도 잎꽂이가 잘 되고 그리고 번식도 참잘 돼요. 요 아이들 자극꽂이 적심해서 삽목해도 아주 번식이 잘 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물론 뭐 퍼플 딜라이트도 그렇고 프리티도 그렇고 물 주기는 항상 조심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저면간수로 해주시면 아이들이 저면간수는 물을 무한적으로 많이 빨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필요한 만큼 빨아들이기 때문에 데스스며 이렇게 웃자람이 심한 아이들은 저면간수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것도 국민다육이 프리티 아주 프리티프리티 하죠. 제가 프리티 가든인데 프리티를 왜 이제 데려왔나 모르겠네요. 네, 요거 퍼플 딜라이트도 그렇고 프리티도 그렇고 햇볕에 달달 구우면 아주 예쁜 색을 띠웁니다. 그리고 프리티는 이렇게 목대를 형성하면서 기다란 그런 화분에 키우면은 아주 예쁘죠. 퍼플 딜라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색감은 퍼플 딜라이트가 참더 예쁜 것 같아요. 네, 프리티도 길게 목대를 형성하면서 키우면은 아주 대품으로 키우면 아주 멋진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것은 블랙호크입니다. 블랙호크. 저는 이거는 진짜 보기도 처음 보고 데려오기도 처음 데려와요. 근데 국민 다육이에요. 이거 1,000원을 주고 데려왔는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좀 저렴한 다육이는 아닌데 제가 어저께 좀 득템을 한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집에 돌아오는 동네 어귀 다육 농원에서 만난 그 아이인데요. 1,000원이면 참 득템을 한것 같습니다. 블랙호크. 이게 이제 햇볕에 이렇게 달달 구우면 이렇게 색감도 이렇게 예뻐지고요. 이것도 잎꽂이가 아주 잘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잘 키우면 옆에서
자구도 잘 나와주는 그런 아이고요. 또 이제 물을 주실 때는 자기가 이렇게 빨아들일 만큼 먹을 수 있게끔 저면 간수를 해주시고요.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쪼글거릴 때쯤 화분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그때 이제 저면 간수로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한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흠뻑 담궈 놨다가 빼시면 되고요. 아무튼 요즘에는 날씨가 습도가 심하고 날씨가 아주 더우니까 물은 많이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이 다육이들은 물을 몇 달 안 먹어도 죽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물을 많이 먹어서 가습이 되면 뿌리가 물러서 썩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조심해 주시고 물을 고파할 때 저면 간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블랙코크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알바예요. 다육이 중에 알바 뷰티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알바 선인장과예요. 그래서 이것도 선인장처럼 물을 좀 조심해 주시고 햇볕을 좋아하지만 요거는 그나마 이제 반 그늘에 키워도 잘 자란 아이예요. 또 이것도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우짜라니까 저면 간수 해주시고요. 알사탕 같이 동글동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선인장 저는 가시가 있어서 되게 싫어하는데 요거는 가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흰눈 자를 연상시키면서 아주 귀여운 이름도 알바 이름도 특이하고 생긴 것도 아주 특이해요. 선장치고는 선장치고는 참 둥글둥글하니 아주 성격도 둥글둥글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잎꽂이가 참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똑 떨어져 갖고 다시 하나 심으면 거기서 또 똑같은 요런 선인장이 하나씩 나오고 예전에 저도 요 알바를 키워봤는데 은근 키우는 재미가 있답니다. 요 알바 이것도 초보자분들이 키우기 아주 쉬운 아이들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가져 나온 아이들은 모두 초보자분들이 키우기 쉬운 그런 아이들입니다. 물만 조심해서 주면 그리고 이제 뭐 햇볕에 달달 구우면 색감을 예쁘게 나타내주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프리티도 그렇고 네, 블랙 코크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제가 루비 앤 넥클레이스를 처음 데려왔네요. 다른 분들이 참 많이들 키우셔가지고 저도 키우고 싶었는데 어제 간 그곳에는 아주 큰 대품밖에 없고 요게 달랑 하나 남아있는데 사장님께서 이걸 이렇게 심어주셨어요. 요거 화분 값은 2,000원이고 요거는 1,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3,000원 주고 데려왔는데요. 요거 제가 예쁘게 잘 키워서 주렁주렁 루비 목걸이 마냥 루비 넥클레이스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1,000원짜리 다육이들을 가지고 진짜 1,000원의 행복을 듬뿍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육이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렴한 아이들, 저렴하면서도 얼마나 예뻐요. 블랙워크 너무 예쁘죠? 요거 프리티도 아주 지금 조그만면 조그만대로 너무너무 예쁘고요. 이게 목대를 형성하면서 키우면은 또 너무너무 멋진 그런 수영을 자랑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프리티. 그리고 퍼플 딜라이트. 퍼플 딜라이트는 이렇게 항상 보면 데려올 때부터 거의 윗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윗자람의 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줄여가면서 햇빛을 많이 보여줘가면서 키우면은 윗자람을 좀 방지하고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밑에 잎을 좀 따져가지고 이렇게 윗자람을 방지하면서 잎꽂이도 많이 해가면서 잎꽂이는 100% 성공을 합니다. 햇볕을 좀 많이 보여주면 이렇게 예쁜 보라색을 띄우는 그런 아이. 그 다음에 요 알바 선인장 알바 선인장 알바도 참 귀염귀염하고 예뻐요. 동글동글하고 선인장처럼 아주 따가운 가시도 없고 동글동글하니 성격도 좋아 보이고 아주 예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우기 쉬운 아이들, 1,000원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 이렇게 1,000원짜리 루비 넥클레이스도 너무 예쁘고요. 1,000원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데리고 와봤습니다. 예, 저는 요 아이들을, 분갈이를 예쁘게, 예쁜 옷을 입혀서 여러분들에게 또 그때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1,000원의 행복을 느끼면서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딱 10,000원어치네요. 10개. 이렇게 많은 아이가 10,000원이라니. 말이 안 되죠? 네, 요즘 참 다육이들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요즘에 조금 이렇게 저렴할 때 데려 놓으셨다가 가을에 분갈이를 하면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날씨가 더우니까 짜증내지 마시고요. 마음만은 상큼하고 시원하게 아주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